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특보는 오늘 중으로 차차 해제되겠고요.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강원 동해안과 전북은 31도 이상으로 무더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과 포항을 제외하고는 전해역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은 파고가 2m까지 되겠는데요. 특히 부산은 바람도 초속 10m로 웃돌며 거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대청도에서 CCTV 보시죠. 하늘은 잔뜩 어둡지만 수평선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가시거리 확보하기 용이한 날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성남 파도가 해안가를 향해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결 2m로 높게 일겠고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추자도 CCTV 보겠습니다. 이변 없이 하늘 잔뜩 흐리겠고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에서 조석정보 보시죠. 오전 9시 이후에 나타나는 고조는 오후 1시 30분경 약 520cm가 되겠고요. 이후 저녁 8시경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약 115cm까지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부산항 입구는 오후 2시 10분에 0.8노트의 세기로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이후 물살은 점점 느려져 오후 6시 15분경을 기점으로 약해지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동해 삼척시 장호항 북동쪽 5.2km 해역에서 침몰 선박 잔존류 회수를 위한 현장 작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작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세척의 선박을 활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현장 작업 기지선 등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